오늘 두꺼워진 발톱 전체적으로 스케일링하고 3TO는 다음번에 하시겠다 해서 3TO 교정은 안 하고요. 스케일링까지만 전체적으로 다섯 발톱 다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발톱 뽑는 수술이랑 내성발톱 교정하는 수술 때문에 여기 자국은 다 남아있는데 여기 예전에 수술 때문에 매트릭스가 손상됐거든요. 그래도 여기 지금 분리돼서 자라는 거는 신경을 차단해서 벌써 신경이 손상이 왔기 때문에 얘는 다시 살릴 순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분리돼서 자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스케일링해서 그나마 깨끗한 발톱 내려오도록 관리는 해볼게요. 오늘은 자 이렇게 7종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하실 말씀하세요. 아픈 거는 없는데 혹시라도 이게 좀 두꺼워져 있어서 센 비트로 제일 먼저 할 거거든요. 진동은 조금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고드는지 한번 볼게요, 고객님. 이쪽이 많이 두껍네요. 좀 더 얇게 스캐닝 해볼게요. 2차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발음을 엄청 많이 해보셨다, 그죠? 수술도. 예.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나중에 너무 많이 돼. 뽑는 수술까. 아, 발톱 그 두 번은 못 뽑겠더라. 어느 발톱 뽑으셨어요? 이거 뽑은 거. 아, 엄지? 뭐 수술할 때 뭐 제가 그냥 안 아픈데. 나 쓸 때는 진짜 아프더라고. 맞아, 맞아. 오히려 옆에 잘라내는 거는 또 그나마 또 좀 낫는데. 발톱에 그럼 엄청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별짓을 다 했다니까. 이제 우리를 만났으니까 편하게 수술 없이 지금 요거 조금 깨끗한 발톱 내려오면 그때 고객님이 원하는 것처럼 3TO 걸어서 네, 교정할게요. 오늘은 스케일링만 하고.
그럼 4m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4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길이 조금 줄일게요. 근데 진짜 많이 파고드셔서 아프시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식까지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잘 안 하실 건데. 수술로도 뭐 좋아지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네, 있는데.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던졌어요? 자꾸 던지더라니까. 고생들 하시고 효과를 많이 못 보셨네요. 그나마. 그래도 되게 이식까지가 또 이만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근데 고객님, 이식에서 지금 바짝 터졌다는데 내 눈높이에 남겨진 건데. 계속 만족스럽다 하시니. 얼마나 많이 들리고 많이 날릴 때를 가서 내가 요것도 패기다 생각하네. 맞아요, 고객님. 대전도는 많이 들어요. 저거 보통 두 번 내성할 때 대전하면 타자. 수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리하고 꼬박 다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죠, 결론은. 나 뽑으면 말 때는 또 폐기가 나는 줄 알아. 아, 아니에요. 다른 말씀에 균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깨끗하게 안 나지. 모르는 무식하지. 내 혼자가 내 마음이었다니까, 최애가. 계속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돼. 발톱만. 예, 발톱만. 어릴 때부터 있었다 하시니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무좀 있으신데 같이 발톱 깎기 쓰셔서 울무시는 것 같은데요? 체질적으로 일단 손발톱이 좀 두껍습니다. 그건 건강하신 건데. 두꺼운데 이게 수술 받고 뭐 가져가서 두꺼워서 더 얘기했다. 그래도 아까 이렇게 세로로 약간 갈라져서 나는 거를 제가 스케일링하니까 좀 표시 덜 나네요? 표시 덜 나죠, 고객님? 예.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것 같은데요? 한 1년 해야 됩니까? 아, 예. 신발에 있는 균이 또 붙기도 해서 잘 걸려요, 무좀이. 새끼 발톱만 무좀이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성인분들 보통 오시면 나 원래 이렇게 두꺼웠는데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스케일링은 끝났고요. 주변에 큐티클 케어하고 멸균 기계 들어갈게요. 내년에는 잘 관리해가지고 샌드 신도록. 그래갖고 마음먹으면 아, 그쵸. 아니 요금이 표시가 안 나게 메디올리버 컬러까지 하면 깜짝깜짝 돼요. 되는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또 안쪽으로 가니까. 다섯 개 시키면. 아, 오늘 한 바퀴 내일 한 바퀴 조금 두 번 가셔야 되네요. 그렇지. 다른 바퀴는 3만 원. 대리는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쪄갖고 이제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만 가셨대. 이렇게 스케일링 해주는 건 없어요? 다니셨던 경우에는? 일본 경원에서도 이렇게 요거는 같이 하는데 배운 게 있는데 유튜브 봤거든요. 인터넷 보니까 있던데 센터에. 네네. 센터에 있더라고요. 그
거기 언니가 같이 해야 돼, 그지? 근데 감자 전문자 쌤이 이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하니까 조금이라도 갈아주면 환자들이 만족하니까 조금 갈아주는데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더 해달라 하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우리 지금 떨어 이거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하면서 레이저도 같이 제가 하면 좀 더 빠른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이러면 뭐 한 30분 안에 다 30분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걸로도 남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 두꺼워지고 오래된 발톱은 안 났지. 스케일링 마쳤고요. 열균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관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